혼자 끊었어요. 이게 저 오제마법산 지금 이거랑 많이 다른데요. 이거 저 난로 근처에는 못 가요. 대리야, 너 저기 양봉하러 여기 온 것 같아. 어? 대리야. 야, 이거. 아, 작아요. 아, 얘. 얘 진짜 힙합 하는 애예요. 얘. 이런 애가 아니야, 진짜. 월요일, 화요일은 정말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 멋있다, 대리야. 깔때기를. 깔때기를 쓰고 왔구나.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어, 뭐야? 열차. 이거 어?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짱통 먹은 아니에요? 제가? 뭐, 누가 계셔? 누구야? 누구세요? 어? 어? 싹 다 연장 채워서 넘어와. 어, 재문이 형. 어, 실수했어, 내가. 민재문이 아, 놀래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무죄 방면 받았습니다요. 기득권이 아니다. 지금부터 확실합니다. 아, 형을 오자마자 또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저 진짜. 아, 야, 형을 이거 양복으로 씌워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재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죄송합니다. 야, 형 많이 밝아졌네. 옛날에 잘 안 웃었는데. 형님, 아니, 아니, 하면은 장난 안 하신 분이에요. 야, 재문이 형. 야, 재문이 형, 이렇게 많이 안 웃는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웃는 게? 아니, 이상해. 어, 형. 와, 형. 와, 진짜 많이 변했는데? 잠시 후에 오제 마법사 보면 도로시가 있죠. 네. 도로시와 그녀의 오빠가 오즈의 마법사를 찾는 모험을 떠나자고 이곳을 찾아올 겁니다. 아, 그래요? 대박! 어, 야, 잠깐만! 뜬다! 어우, 야, 여기 왜 이래, 날씨가. 아,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거제예요, 뭐예요, 우리? 허수아비 처럼 해주시든가, 이거 그냥 분발한 각설이지, 이게. 허수아비와 강수허수아비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지혜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분이서 청기백기 게임을 하면서 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를 더 기분 좋게 해줘요. 자,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청기백기 반대로 들기 게임을 할 건데요. 청기 올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백기 내리면 되겠죠? 아, 나 한 번만 끼면 안 돼요? 아, 잠깐만요. 뭐, 올려, 청기를 올리라면 백기를 아, 내리면 백기를 백기 올려 하면요. 청기를 내리면 되겠죠? 어렵다. 어. 진짜 지혜가 없나 봐. 청기 내려. 아, 아, 울리는구나. 백기 내려.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왜?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내려. 아니, 이거 왜 해야 돼요? 아, 이거 왜 해야 되냐고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혜가 없죠, 이렇게. 아, 이게 지혜랑 뭔 상관입니까? 겁이 많은 종국사자와 지효사자는 용기를 얻기 위해 도끼가 많이 무서웠지만 장작패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도끼 무서워! 야, 너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아. 일어나. 아, 너도 이렇게 못하는데 난 어떡해. 으아!
Yeah! Yeah!